지금 준비해 오신 시계들 보면은 좀 색다른 뭐 네. 디자인이나 컬러가 좀 있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, 리미티드 에디션. 예,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. 에디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80% 이상이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네요. 시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또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막 되게 다양한 게 많긴 하네요.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오토매틱 시계, 또 그냥 있습니다. 쿼츠 시계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어. 60년대 이제 모든 스피드마스터에 대한 개념을 나온 시계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요거는 옆에 측면에 아폴로 11이라고 딱써 있네요. 아폴로 11호 69년이잖아요. 5년 주기로 나왔습니다, 시계가. 지금 보면 25주년 기념으로 나와 94년이라고 있습니다. 써 있네요. 5주기 때마다 시계가 나오긴 하는데, 그 나올 때 되게 화려하게 만든 시계 하나, 그리고 그냥 제 일반적인 얼굴을 가진 거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표기만 하는 모델. 이런 모델이 이제 중간에 병행돼서 나온 얘는 근데 시점이죠. 밴드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. 밴드는 계속 발전합니다. 왜냐하면 내구성, 최신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변형되니까 밴드는 보시면 다 다른 밴드가 껴져 있습니다. 저는 옛날 게더 예쁘. 얘도 90년대인데 90년대 게더 예쁘네요. 여기서 잠깐 밴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오메가가 되게 이쁜 시계인데 밴드를 끼면은 안 이뻐요.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이 시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자마자 밴드를 빼고 나토 밴드라고 불리는 그 밴드를 나이론 밴드 팔고 실제 오메가에서도 나토 밴드를 이게 장사가 되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토 맞아요. 밴드가 생산되고 판매가 됩니다. 그 옆에는 스누피죠, 이게. 예, 이게 스누피 시계입니다, 이게. 9시 방향에 스누피가 캐릭터가.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. Eyes on the Star라고 하는 로고가 딱 붙어 있는데요. 귀에도 스누피가 있어요? 네. 그 리미드 에디션이라고 표방하고 나온 시계들은 9시 방향에 배지를 딱 하고요. 그 배지를 확대한 거를 이제 뒤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얘를 좀더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얘는 되게 정식으로 되게 출시가 된 거죠? 예, 정식으로 출시가 된 시계고요. 이 시계 설명드리자면 2003년도에 출시가 됐어요. 이 시계의 스누피가 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찍혀서 나왔냐는 우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많은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안전 제일 캐릭터인 거예요. 예. 스누피 어워드라고 나사에서 지정을 하고 제일 국민한테 사랑받는 캐릭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공헌을 한 거죠. 나사의 안전도에 공헌을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. 안전 제일 마크예요. 조종사가 나갈 때 인형을 하나 주면서 안전하세요 캠페인용으로 만든 거죠. 가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가격은 하나로 한 1,000만 원 정도 풀셋 기준으로 봤습니다. 근데 이 시계는 또 하나 보자면은 몇 년 전에 다시 나왔어요. 그래요? 완전 다른 디자인으로 화이트 페이스 얼굴로 해서 스누피 어워드 세컨 모델이 나왔거든요. 근데 네. 그 모델은 출시가가 1,000만 원 정도였거든요. 사실은 그게 지금 그 근대에 나온 오메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가장 비싼 시계. 인기가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. 그 시계는 이미 2,000만 원 이상 넘었어요.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약간 빨강색 체크. 체커스라고 보통 하잖아요. 체크스, 예. 체커판의 빨강 모양 체크. 예. 기준으로 한 건데 이 시계는 2012년에 출시가 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. 어딘가에는 있다. 있다. 예. 데드스타기. 왜냐하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라는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이 시계는 이거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라고 발표가 없었어요.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뚝딱하고 나온 시계. 왜 근데 저 디자인에 뭐가 의미가 있어? 이거 틴틴. 우리 땡땡이라고 그러죠. 땡땡. 땡땡의 만화를 보면은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씩 일어나잖아요. 달에 가다. 편이 있습니다. 땡땡 달에 가다. 달에 갈 때 쓰는 로켓이 있는데 로켓이 여기 레드 체커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빨간 로켓에 체크. 얘를 보시면 아마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체커스가 이렇게 치우기 쫙 되어 있으니까 뭐 틴틴 기념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틴틴 기념식이라는 말은 하진 않아요. 이거는 시계 사장님 뇌피셜. 네, 예, 제 뇌피셜입니다. 네, 뇌피셜이고. 근데 그 검색해 보면은 그냥 그 땡땡이라고 알려져 있죠. 네, 틴틴 에디션이라고 별명이 이렇게 떴어요. 예, 근데 오메가사에서는 이게 뭐 틴틴, 뭐 협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. 찼을 때 나쁘지 않아요. 외곽 테두리에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들은 눈에 확 띄죠. 시간 보기엔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이게 카운터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약간 헷갈리는 감이 있어요. 지금 사고 싶잖아요. 갖고 싶잖아요. 옆에 있는 건 색깔이 좀 다르네요. 아, 요 시계.
판다라고 보통 부르죠. 네, 네. 판다. 판다. 근데 이건 이제 리버스 판다라 그래가지고 어두운 거에 3 네. 카운터가 하얗게 되어 있는 거죠.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리미드 에디션 시계 중에 최초로 청색 다이얼 채용해가지고 나온 리미드 에디션 시계입니다. 훨씬 스포티해 보여요. 훨씬 스포티해 보이고 좀 화려하죠. 네. 이 베젤 색깔도 다이얼에 맞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전편에 잠깐 언급해드리긴 했는데 에드 화이트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워크를 했었던 걸 기념으로 한 제미니 퍼스트 스페이스 미션 네. 스페이스 워크 40주년 기념식 40주년으로 뒷면에 뒤가 또 뭐가 있네요.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. 정확하게 제미니 퍼스트 스페이스 워크 40주년 사람 유용하는 예 유용하는 그림이 있어요? 그려져 있죠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란색 다이얼 이 시계는 2020 도쿄 올림픽 에디션 마킹이 된 것들 나왔어요 시계가? 2018년 무려 2년 전에 아 나왔어요? 예 출시가 됐습니다. 연기됐잖아. 이거 어떻게 보면 초레어템일 수 있겠는데? 그렇죠. 되게 레어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근데 레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세월이 흘러서는 저도 네. 예, 예. 2010년 이후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시계 리뷰 사이트라는 게 나와요. 그 중에 이제 파텔로우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네덜란드. 시계 리뷰 사이트가 스피드마스터에 대한 이 시계 리뷰를 시작하면서 내놓은 슬로건이죠. 해시태그가 화요일엔 스피드마스터 그래서 스피드 튜스데이 그래서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네. 페이스북 네. 이거에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이제 뭐 네.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. 새롭게 발굴하는 시계가 생기게 되면서 시계값들이 이런 시계가 있었네 이런 시계가 있었네 정확하게 재정립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시계는 스피드 튜스데이 5주년 기념으로 나온 시계입니다. 펜 별주네요. 예, 펜 별주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많은 암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팬들만 알 수 있는 다이얼의 문자는 알라스카 프로젝트 디자인이 들어갔고 크라운은 네일야 들어가고 하는 60년대 오메가 스포츠 무대에 들어갔던 크라운 디자인 그리고 푸시 버튼은 머쉬롬이라 아직 뾰족하게 만들었고 알고 보니까 되게 또 탐나고 보여요. 지금 시계 사장님 관점으로는 이런 좀 스페셜 에디션을 골라서 사는 게 좋을까? 아니면 그냥 가장 기본 문어치를 사는 게 좋을까라는 좀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사람의 스타일의 관건인 것 같아요.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우리 푸티지 브라더스의 스타일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이 그렇죠. 기본 성격이고 원본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. 만약 저희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시계에 아무런 네. 에디션이 아닌 실제 미션 네. 시계를 네. 추천드립니다. 난 저거 갖고 싶어요. 이거? 네, 그게 딱 마음에 드네요. 가격도 합리적이에요. 그래서 네. 얼마죠? 지금 원화가 600만 원 이하에 아직도. 왜냐하면 신품 가격이 600만 원이거든요. 신품 두 분의 취향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매장에서 팔고 있는 시계 플레인 시계보다 이건 사실 이게 더. 그럼 가격대가 그 신품이 한 600만 원 지금? 한국의 네. 매장가가 그 정도. 그 정도. 지금 빈티지는 뭐 70년대부터 그 이하는 600만 원에서 조금 뭐 70년대는 그 정도 될 거고요. 이제 그 뒤로 연도가 80, 90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점점 내려가겠죠. 요즘 나온 시계보다는 약간 중고인 2010년대 시계들이나 2000년대 시계들은 이제 제일 저렴하죠. 네. 우리 바진 사장이 차고 있는 시계가 그 시계. 제일 저렴한 시계. 항상 내 시계는 제일 항상 제일 저렴해. 그렇지. 오메가 하면 또 줄질 얘기를 좀 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시계 헤드의 그 멋짐을 당연할 만한 정도로 오메가의 브레이슬리 디자인이 안 좋아요. 이 끈은 뭐예요? 요 끈은? 아, 요 끈은 네. 노스타임에서 만든 밴드긴 한데 사실 이게 제가 레지스트된 디자인은 아니에요. 제가 들은 거는 오메가 본사에서 이거를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. 한 2015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스위스예요. 주문자는 스위스인데 19mm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보내려고 발송 주소를 보니까 BLA는 오메가 뮤지엄이에요. 오메가 뮤지엄. 예, 오메가 뮤지엄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기쁘긴 하죠. 아, 뮤지엄에서 왜 하찮은 나한테 주문했을까? 전혀 하찮지 않네. 예. 이거 굉장히 대박이네. 스토리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줄을 만들어가지고 정성스레 포장을 해서 보냈습니다. 그리고 뭐 쓸려나 보다 하고 주문을 했는데
2017년에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60주년이기 때문에 퍼스트 오메가인 스페이스의 시계를 딱 보여주는 오메가의 그 사료에 제가 만든 밴드가 딱 껴서 나옵니다. 와. 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영광인 거죠. 여기 보시면 위에 이거예요. 예, 두 번째예요. 지금도 오메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계속 있어요. 예. 야, 영광입니다. 예, 저 정말 예. 아, 저는 엄청난 영광인 거죠. 근데 뭐 나만 모르니까 지금 박수 치는 거지. 예. 그렇지. 난 다 알고 있었어. 대박인데? 그만큼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브레슬리보다는 나토 밴드나 다른 뭐 예, 가족, 예, 가족 밴드가 헐 그 시계의 캐릭터리스틱을 살릴 수 있는 시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. 뭐 기계로서 이런 완성도와 뭐 내구성을 지닌 이런 매력이 있는 이제 기계지만 이게 남자들한테는 되게 또 중요한 악세사리, 장신구가 되잖아요. 이게 어떤 스타일의 그런 옷에 스타일에 잘 어울릴까? 저는 그 관제 센터, 스페이스 센터의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다 있잖아요. 영화 보면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 오피셜. 저 사실은 약간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있어요. 나사가 배경이 거기 보면 케빈 코스트너. 그렇죠. 가는 타이 메고. 가는 타이 메고 이게 넥타이 항상 그 회색 수트. 예예. 예. 이게 보면은 이제 60년대가 배경이니까 60년대 미국 이제 사람들의 양복. 예. 보면 딱 뭐 지금 뭐 그 똑같은 거 입은 건 아니지만 예. 그런 느낌을 연출해봤다. 저는 사실은 오늘은 그 나사 유니폼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더니 이런 제가 입은 블루색 그 점프수트 있잖아요.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그게 오버올 그게 유니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워크웨어로 위아래를 세트로 이제 맞춰서 입고 왔어요. 네, 약간 나사 직원 느낌? 그런 개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조종사 해군의 그 대표적인 지원 파일 자켓. 지원 플라이 자켓을 입고 나오셨네요. 입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예. 관제탑, 예. 여기는 파일럿, 저는 정비사. 약간 이런 네. 느낌? 그렇습니다. 네.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 듣고 알고 나니까 또 재미있네요. 매력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. 네. 저도 오늘 더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특별히. 저는 항상 모든 편에 그렇지만 소유욕이 또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이따가 네. 그건 따로. 우리 또 긴밀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그동안 뭐 망설이셨거나 좀 잘 모르셨던 부분을 이 편을 통해서 좀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네. 시계는 노스타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제 장갑 벗을게요. 아우. 아 땀나. 오!